윤종신 존니 역주행 비결. 지질한 마음 들킨 컷. 유희열의 스케치북 윤신종 사진 KBS 2 제공.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유희열의 스케치북 윤종신이 존니 역주행 비결을 털어놨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지난 9일 녹화를 마쳤다. 이번 녹화는 스케치북이 돌아왔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는데, 약 4개월 만에 재개된 유희열의 스케치북 녹화를 반기는 수많은 관객이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이에 못지않게 반가운 마음으로 스케치북을 찾은 최고의 가수들이 함께했다. 한편 오프닝에서 MC 유희열은 오랜만에 녹화장 오는 길이 떨렸다 며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윤종신은 작년 6월 스케치북 출연 이후 역주행 끝판왕의 반열에 오르며 금환향했다. 존니로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잊지 못할 2017년을 보낸 윤종신에게 MC 유희열은 유스케가 낳은 최고의 스타라며 꽃목걸이를 선물했는데, 이에 윤종신은 담례의 의미로 모자, 후드티, 핸드폰 케이스 등 월간 윤종신 로고가 박힌 제작 상품들을 준비해 웃음을 자아냈다. 윤종신은 존니 인기 요인에 대해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질한 마음을 들킨 듯한 느낌인 것 같다 며 어리둥절한 한 해를 보냈다 고소감을 전했다. 한편 MC 유희열은 존니의 사랑이 식기도 전에 후속곡 조화를 발표했다 며 좋구나 좋다 같은 3탄도 계획 중이냐 라고 물었고, 윤종신은 지역별로 좋은겨 좋나 등을 생각 중이다 라고 농담을 건네 관중을 폭소케 했다. 오효진 기자 인트 네트 S2.com